네, 오늘은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 요법의 저자 송정숙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에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숙 약사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영도구에서 만수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송약사의 건강상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 요법을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통증과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먹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진통제를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고 영양소로서 내몸 자체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약사는 지금 몇 년을 하신 거죠? 저는 이제 35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35년 이상 그 이제 부산에서 꼭 약국을. 부산에서 한 것은 아닌데요. 아, 네. 네, 지금은 현재 전 부산에서 있으신 네, 거고. 부산에서 10여 년 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약사를 쭉 해오시면서 네. 뭔가 느끼시는 거 아, 있으신가요, 혹시? 느끼는 거는요. 사실은 지금 약국에 처방전 가지고 오죠.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하고 복약제도 하고 보내고, 그다음에 뭐뭐 주세요.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그런 전문약은 사실은 부작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방약이나 일반약 달라는 것도 드리지만은 항상 그 사람의 체질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왜 병에서 왔을까?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원인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진통제 주세요.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아플까? 그 체질을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교정해서 몸 자체를 좋게 하는 이런 거를 굉장히 노력하려고 저는 이제 상담을 위주로 하는 상담 약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단 제가 그 약국에 갔을 때 생각해 보면은 뭐 병원에서 일단 진료를 받고, 그럼 이제 약국에서 약타라고 그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갖고 가서 이제 이거 주세요 하면은 따다다 주고 뭐 약사님이 이제 뭐 식후 30분에 드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약을 받아와서 네네. 보통 끝나는데 그렇죠. 뭐 여기서 상담을 또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고지혈증 약이 나왔다, 당뇨병 약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 약을 드리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약을 먹게 되었을까? 그리고 얼굴을 딱 스치듯이 봐도 우리는 체질을 보거든요. 어떻게 이제 체질을 제가 감별하냐면 크게 실증과 허증이다. 실증, 허증.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봐가지고 그 사람 병을 다알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간단한 중한 질병이 아니고 미병 상태의 그 사람의 체질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실증은 뭐냐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독소가 많은 사람, 빼줘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색이 칙칙하다, 얼굴에 열이 많다. 그다음에 막 말소리가 크고 숨소리가 거칠고 행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이런 사람 실증이에요. 허증은 뭐냐면 얼굴색이 희멀겋고 말소리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위장관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는 영양소, 피를 만드는 철분이나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이나 이런 식으로 채워줘야 돼요. 크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양인과 음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인은 굉장히 기가 강한 대신에 진액이 부족해요. 건조하기 쉬워요. 그래서 건조한 것을 채워주는 영양소를 쓴다면은 음인 같은 경우는 잘 붓고 움직이기 싫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기를 빨리 돌려주는 그런 영양소를 써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고 아, 이 사람 실증, 허증, 양인음이 딱 보면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영양소를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증인 사람으로 판단이 되면은 독소를 좀 해소하는 약들을 더좀 주시고. 네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간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음주를 많이 했다, 막 이러면은 간에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막 눈이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뚜껑 열린다 그러죠. 가운데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열을 내려주는 미네랄 뭐 이런 거 써야 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허증인 사람이 보면은 이제 영양소를 채워주신다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네. 약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아, 그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또 부산시 약사회에서 보험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의료보험 체계가 법이 자꾸 바뀌어요. 그쵸,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약사 회원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막힐 때. 그러면 저는 저도 모를 때는 대한약사에 문의를 해서 네.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가장 좀 모순된다 생각하는 네.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네. 특히 대학병원에 가는 분들은 어딘가에 수술을 했거나 큰 질병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후로 대학병원에 계속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했을 때 약 처방을 네. 6개월이 아니고 1년, 1년 반 이렇게 장기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알기에는 약을 혼합 조제했을 때 사실은 6개월이 유통기간 최대다. 6개월 넘어서 혼합 조제했을 때는 변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방에서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처방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다. 그쵸, 예. 그뿐만 아니고 한 가지 처방에 1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갔을 경우가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위장약. 그게 전부 다 처방전 하나에 있으면은 정말로 너무 많은 약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네. 좀 쇼킹한 얘기를 하면 네. 갑상샘 그 저하증 약을 800일분 처방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한테요? 네. 그럼 그 2년이네요? 2년 넘죠? 네. 그러면 근데 약의 유효기간은 800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약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네. 갑상샘 질환은 계속 이 변하거든요. 갑상샘 네. 수치가. 네. 변한 거에 따라서 계속 약을 바꿔야 됩니다. 800일을 좀 그동안에 그 사람은 검사를 안 해도 그쵸. 된다는 뜻이. 안 가겠죠, 병원을. 그렇죠. 약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런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장기 처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한약사회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요? 한정된 의료보험 수가가 있어요. 네. 의사들에게 주는 수가, 약사들에게 주는 수가. 그 한정된 파이 안에서 우리가 수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처방을 6개월 단위 두 번을 처방하면 네. 의사들에게 수가를 두 번 줘야 되죠. 그렇죠. 예. 약사한테도 두 번 줘야 되죠. 그러면 너무 수가가 많이 나가서 의료보험 재정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 처방을 받았는데 네.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몸이 변해서 다른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전에 받은 처방을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게 엄청 비싼 약들이 많거든요. 네. 몇십만 원 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1년 처방을 받았는데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폐기 처분한 약을 한 보따리씩 약국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폐기 처분하는 약이 그 의료보험 수가보다 더 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6개월만 처방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처방전 리필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너무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주면 한꺼번에 먹지도 못할 분들 이런 네.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네. 의료보호 환자들은 1종, 2종은 돈을 많이 안 내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들에게 더 비싼 최신의 약이 막 처방이 돼요. 다량으로. 네. 그분들은 자기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 약에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그쵸. 그러면 약사님들이 그 환자들 집에 가서 방문하면 약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정말로 어떤 밥그릇 싸움이다. 밥그릇 네. 싸움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네.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환자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뭐 몇 개월 몇 년치 약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 1년치 2년치 이렇게 받는 게 뭐 얼마나 흔한 건가요? 많이 있나요 이게?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은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3분 진료하죠. 네. 그런데 이제 각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이분들이 교통비들이 네. 아주 힘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장기 처방하는 거예요. 아, 특히 코로나 시절에 네. 더 많이 비대면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일수가 늘어나가지고 네. 정말 문제예요. 그렇게 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심각하네요. 네. 작가님이 이번 책 제목에 쓰신 영양소 요법. 네. 사실 이거 저는 이제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작가님께서 만드신 단어죠, 이거? 아니에요. 영양소 요법은 네. 약사님들이 이제 처방되는 그런 약
약하고 일반 약도 하지만 네. 요즘에는 학회들이 많아요. 거기서 영양소 요법 하는 학회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이 영양소 요법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전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네네. 그냥 사 먹으면 안 되고 전문 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그만큼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과 독의 차이는 용량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량 차이. 약이 더 많이 먹 그 용량을 늘리면 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약은 꼭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먹는 것이고 일반 약도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 그런 것 외에 우리 몸 자체를 영양소로서 교정하면은 강한 전문약을 쓰지 않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이것이 영양소 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 요법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요법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보통 사람들은 건강한 식단을 하고 운동하고 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몸이 아무래도 어딘가가 안 좋을 때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환자들을 이렇게 파악할 때 원리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정도 기본 원리를 하는데요. 오행과 계규라는 한방이론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오행이라는 것은 네. 우리 오장을 오장육부라 그러죠. 오장을 이 다섯 가지의 구멍으로 나타난다. 간의 기능은 눈으로 나타나고 폐의 기능은 코로 나타나고 신장 이것은 성호르몬을 포함해서 말하는데 이 기능은 귀로 나타난다. 심장의 열은 화는 혀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충혈되고 막 눈발이 터져서 네. 안약 좀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눈 흰자위가 누리끼리하게 막 탁해요. 이런 사람은 단순히 안약만 줄 것이 아니고 이것과 연관되는 원인이 되는 장기인 간에 무리가 왔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술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을 해독하는 실리마린, 그 다음에 쓸개즙을 잘 나오게 하는 우루사, 또 아르기닌 이런 제재를 써서 간에 해독을 해주면 눈에 문제가 덜 생기는 거죠. 이게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에 자꾸 혀가 갈라지고 구내염이 생기는 것은 단순히 비타민 B군 고단위를 먹을 수도 있지만 혀는 심장으로 연결되거든요. 심장의 화가 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심원이라든지 천황보심단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렇게 심장의 열을 꺼주는 약을 써야지 혀에 문제가 낫는다 이런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분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한의학 이런 게 들어가면은 네. 약간 이건 좀 비과학적이다. 아. 약간 이게 좀 뭐 이게 뭐 신빙성이 있는가 이렇게 좀 의심을 가지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작가님께서 약간 이런 뭐 오행 이런 거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세대는 한방을 같이 배웠고 저는 한약사 면허증도 있어요. 오, 네. 약사들이 한약사 면허증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젊은 약사님들은 그 과정이 없고 한약사는 따로 이제 네. 한약학과에서 배출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단순히 양약만 가지고 일반 약만 가지고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한방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배운 그 영양학 중에서는 양병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조아지학의 조원기 회장님께서 처음에 주창하신 건데 저도 이것을 배워서 네. 저희 약국에 많이 써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은 오른쪽에 있고 심장은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장기는 부피가 커지고 높아지고 거칠어진다. 간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이 높아져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요. 나중에 그 60대, 70대 넘어가면 뒤에서 보면 양쪽 어깨가 높이가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면 여기서 가방을 메야지 왼쪽에 메면 내려가요. 제가 그래요. 나는 간에 열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네. 양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등 뒤에서 봐서도 오른쪽 그 등짝이 더 부피가 두꺼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사람의 근본적인 체질을 잡기가 쉽고 심장에는 혈액을 이제 하루 종일 펌프질하는데 심장에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도 왼쪽 심장에도 왼쪽이 나는데 혈액이 부족한 여드름은 푸르스름하고 이런 색깔을 띈다면 열이 많고 실증인 그런 여드름은 거무티티하고 환홍적이고 이런 여드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 간에 열이 많은 사람은 다리끼 가나도 없고 오른쪽에 더 많이 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론이 오행과 개교라든지 양병학 이론이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걸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비뼈 각도가 90도가 넘는 사람을 W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냐면 관이 굵어요.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증이 되기 쉽고 그래서 영양소로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걸 견뎌요. Y형은 뭐냐면은 90도 각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적게 먹고 적게 배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위와 장이 약하고 그래서 영양소를 쓸 때도 소량으로 조금씩 써야 돼요. 많이 쓰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고 저는요, 얼굴 혈색이라든지 손톱색, 손바닥을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체형이나 자세나 또 목소리,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부시시하고 날리고 이런 거 전부 다 참고해가지고 기미는 어디 있겠느냐, 여기 있느냐, 여드름이 여기 있느냐 이런 걸 전부 다 통합적으로 파악해서 그 사람을 체질을 파악하고 이 사람이 약점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서 그 사람의 그 약한 곳을 보완해주면 큰 질병으로 가기 전에 미병 상태에서 영양소 요법으로서 그 사람을 교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영양소 요법이죠.